코리아 성기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알맹이와 껍데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 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표면과 이면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표면과 이면을 껍데기와 알맹이로 비유를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씨의 자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처음에는 껍데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알맹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모든 곡식은 껍데기가 먼저 생기고 점차적으로 알맹이가 꽉 차서 물을 입죠. 가득 채워집니다. 그 안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껍데기와 알맹이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와 알맹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떨어지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알맹이는 껍데기가 필요하고 껍데기는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둘이서 서로 상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서로가 갈라지지요. 농부가 바라는 것은 알맹이이지 껍데기가 아닙니다. 알맹이가 없어지면 껍데기는 버려지지요. 우리가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알맹이를 그걸 타작을 할 때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알맹이는 땅으로 그 멍석 안에 떨어지고 껍질은 밖으로 날아가지요. 그렇게 가려집니다. 그처럼 껍질은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하지요. 그러므로 알맹이와 껍데기는 한 몸이지만 버려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게 됩니다. 껍데기는 버려지고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두 언약으로 말하면 껍데기 같은 언약이 있고 알맹이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하여질 언약이 있고 영원히 남는 언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하여질 언약은 옛 언약이라는 율법이 있고 요원이 남는 언약은 새 언약 은혜입니다. 그럼 율법은 껍데기와 같고 은혜는 알맹이와 같습니다. 껍데기 속에가 알맹이가 있듯이 율법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는 하나이자 둘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주는 짝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은혜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은혜도 다 귀한 것이므로 어느 것 하나도 귀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귀합니다.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 율법을 버려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율법이 정죄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다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이자 둘. 네.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지요. 율법 신앙을 통해서 은혜로 얻어진 권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죠. 왜? 내 힘으로 해도 되지 않으니까요. 내 힘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 신앙이라 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앙의 말씀이지요. 반대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율법 신앙의 본질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정의하기를 천사의 손을 빌려준 복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율법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은혜 속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함을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벼이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율법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 주어야지 새 언약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법과 은혜는 서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죠. 법은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는 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제3의 기쁨은 제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알 수가 있지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율법을 이 말씀대로 다 지키려고, 십계명을 다 지키려고 해봤는데, 아, 잘안 되는구나. 그러한 것을 깨달은 자. 그러한 자는 제3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복음인 것은 율법 아래 가두어진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에 덧나가게 있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법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겠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그 법을 다 지켜나가고 온전히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살아가기가 힘들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으면 말씀의 은혜로 다가와서 감사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나약함을 들춰내시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죄가 지적당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감동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 더 깨닫고 더 깊이 들어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통이 더하고 더해집니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나로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만족이 없습니다. 상대 누구가 나를 위해서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못 채워줍니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서로가.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성숙되어 가고 무르익어간 자는 알아가고 깨달아져서 나를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죠. 거울처럼 나를 볼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망 가운데 처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죄를 고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게 감사지요. 양들이 주인의 목장을 따라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 것 같지요, 우리도. 우리도 눈뜬 소경입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요. 그래서 예언약 율법이 없으면 새 언약 은혜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리에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옛 언약을 받으면 가벼운 힘을 얻게 되겠죠. 내 안에 은혜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계시니까 그 어떤 율법, 그 법도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킴이 아니고 단 지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면과 이면이 나오지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하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표면이란 보이는 육신을 말하고 이면이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껍데기에 갖고 마음은 아르메니아 같습니다. 표면과 이면 또는 육신과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겉사람은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속사람은 이면적인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례로 적용하면 육신의 할례는 겉사람의 할례이고 마음의 할례는 속사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고 합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서 난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를 죽고 함께 부활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나는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할례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표면은 보이는 껍데기고, 표면은 보이고 껍데기고, 육신은 거치고, 이면은 보이지 않고 알맹이이고, 마음은 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안에 존재 양식이 다른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둘입니다. 아담 안에서 난 내가 있고, 예수 안에서 난 내가 있지요. 아담 안에서 난 나는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땅의 사람이고, 예수 안에 난 나는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을 통하여 흙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아담과 예수님을 대표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란 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흙에 속한 자의 조상은 아담이고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아담은 흙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늘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형상을 입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속하였다는 말과 입는다는 말이 있는데, 속하였다는 말은 그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입는다는 말은 입혀준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준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아담의 형상으로 전부 낳았지요. 죄인으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흙에 속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얼굴일까요? 몸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은 아담의 몸과 같지요. 그럼 우리의 몸과 동일하겠지요? 그럼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담이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담의 마음과 다릅니다. 아담의 마음은 죄가 장악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아담은 범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마귀의 마음을 가득 채워졌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 안에서 난 딴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죽이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입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지요.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하늘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땅 사람과 하늘의 사람과는 존재의 형식이 전혀 다릅니다. 땅의 사람은 육신의 가치로 살고 땅을 자랑하고 하늘의 사람은 영적 가치로 살고 하늘을 지향하지요. 이 두 사람이 한 몸이에요. 이 둘이서 서로 싸웁니다. 성도의 몸에서 가난 전쟁이 늘 일어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늘 내 안에서 싸우지요. 육신의 소욕은 겉사람을 붙잡으라 하고 성령의 소욕은 속사람을 붙잡으라고 하지요. 겉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자 하고 속사람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자 하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할례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지요. 자기 몸에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은 겉사람이 하는 행동이지요. 이것을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겉사람의 흔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흔적을 자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가치나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몸에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태어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